이것은 별로 없습니다. 세집 차이지만은. 이거 이을 때 마지막 9집짜리 여기 딱 이으면 정말 깔끔하죠, 이제는. 좋아요. 네. 야, 이게 초반에 주는 거를 봤을 때는 오늘도 힘들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야, 이게 후반, 중반 전부터 중앙 쪽에 집을 만드는 시작을 하더니, 이게 생각보다 집이 크게 났고요. 변과 귀에서 집이 나는 것보다 중앙에서 집이 나니까 약간 영환도사도 계산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착오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왜또두 집으로 줄어들죠? 뭐가 있길래? 2.3. 지금 이게 집으로만 보면 여기 서로 이그 폐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여기가. 있습니까? 1.8. 이거는 이겼네요. 인재존자가 이건 그냥 공병만 메꿔도 그냥 끝내기 이렇게만 하면은 이겼어요. 이거 두고 이을 때 여기 늘고. 다시 쳐야죠. 여기 뭐왜 이렇게 안 칩니까? 여기 빨리 아낄 필요 없어요. 뭐 이거 먹여치고 쳐도 되고. 그렇죠. 야, 이게 1이라는 숫자가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없습니다. 변화가. 자, 끝내기가 지금 여기 하나 남았죠? 반패. 예, 끝났어요. 자, 이제 공배만 메꾸면 끝났습니다. 네, 이제 공배만 남았습니다. 이게 얼마 만인가요? 네, 오공도사 시즌 1 때부터 시작해서 영환도사에게 도전에서 성공한 도전자가 한 명도 없었는데요. 오늘 첫 번째 성공하는 도전자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야, 이게 중앙에서 집이 나니까, 이게 또 위력적입니다. 중앙에서 집이 생각보다 크게 났어요. 자, 흑집은 중앙에 35집이죠? 네, 거기 5개를 메꿔야 됩니다. 그러면 10집, 20집, 30집, 61집. 흑집은 61집이고요. 30, 40, 50. 아, 예순집. 한 집입니다, 한 집. 백집은 예순집. 흑집은 61집. 이인재 도전자가 한 집을 이겼습니다. 아, 이 실로 얼마나 감격.